HNK팀의 조장을 맡은 김동준이라고 하고, 저는 조원 허유신입니다. 저희는 이제 월드 오브 탱크라는 게임에서 영감을 받아 이제 탱크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3D 프린터로 캐릭터 필터를 구현해서 포신까지 해서 탱크를 만들었고, 이걸 이용해 상대방 이제 깃발을 넘어뜨리는 게임을 저희는 만들었습니다. 일단 저는 전체적인 모델링을 담당했었는데, 여기서 제일 우여곡절이 많았던 게 바로 기어랑 캐터필러 부분이었습니다. 원래 작은 바퀴 하나를 굴리는 비보이의 모터였는데 힘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캐터필러를 어떻게 작동할 수 있을까, 최대한 힘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1mm가 이 작동이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캐터필러와 기어를 모델링하는 것이 힘들었고, 이제 또 교훈도 많이 얻었습니다. 이제 저희 헤로 쪽에 보면 이제 센서가 여러 개가 달려 있는데, 그 헤로 특성상 납땜을 해야 될 일이 많았습니다. 납땜을 두 번째 해봐서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선이 많으니까 합선도 많이 되고, 이 3D 프린터가 플라스틱이어서 이게 납땜 인두기에 잘 녹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손에 디기도 하고 합선도 많이 나와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 수축급이랑 서드 핸드 그런 납땜 보조 연구를 구입해서 어느 정도 해결했고, 계속 하다 보니 숙련도도 늘어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고모조를 나가는 게 처음이었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3D 프린터가 더 친숙하게 다가왔고, 잘 알지 못했었던 전기 회로 부분에서도 지식을 쌓게 되어서 정말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기계공학과인데 그쪽에 전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정보를 어디에 썼냐, 이걸 왜 배우냐라는 원망 섞인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이번 회로를 만지게 되면서 그 정보를 바로 쓰게 돼서 조금 놀랐고, 제 자신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3D 프린터를 거의 처음으로 써봤습니다. 집에서 이번에 써보면서 이 3D 프린트의 위력과 효능을 직접 체감할 수 있어서 좋았고, 이렇게 지원 많이 해주신 대해 측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